자, 여러분 이곳은 상암 스포티비 게임즈 스튜디오입니다. 아, 좋아요. 자, 네, 1, 2경기가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가 저쪽 팀원보다 휴식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쪽 네.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김대겸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아, 그니까. 아, 시끄러워. 대단합니다. 우리도 좀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좋아요. 아, 그래요? 더 네.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어야죠. 아, 뭐 이런. 라라 씨는 이런 거 좀 어필해주면 소리 지르는데. 이런. 아, 그러니까요. 아. 자, 어쨌든 간에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6강 네. 3경기와 4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스 리그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즌2도 벌써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여러분들의 참여 신청 한순간부터 경기는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의 PC방에서의 챌린저스 리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을 이제 수현씨가 읽을 텐데 뭐 어떠세요? 쉬는 시간 동안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칭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설이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저 보고 이제 처음에 되게 별로였는데 네, 볼수록 그냥 뭐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쁜 건 김태희가 이쁘죠. 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계속 오래 보면 정드는 사람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승엽 볼매죠 저는. 예예. 우리 형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리고 한승엽 씨가 이쁘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나라 씨 자꾸 보여달라고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저도 남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여자한테는 어떠신가요? 여자한테는 20대 때 많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아우, 웬일이야. 아. 자랑하는 거 봐. 보고 있나? 항상 반지를 끼고 있어.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놀랬던 게요. 일반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반지를 항상 빼고 방송을 그래요? 하거나 어디 미팅을 가도 잘 못 드러내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항상 반지를 끼고 방송을 하시더라고.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거 부탁드린 거 아니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방송인이야. 잘했어. 역시. 좋았어. 좋았어. 아파. 좋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아, 요건데. 아이고. 네. 자, 어쨌든. 네. 아, 훈훈하네요. 저렇게 좋아요? 항상 훈훈한 네. 분위기에서 방송만 할 수 있다면 저는 24시간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혹시 그 저기 여자친구분께서 여자 네. 둘이랑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 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아, 굉장히 네. 싫어하시나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내는데 질투하는 게 느껴지죠. 네. 하지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방송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네. 나올 거니까 네. 믿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뭐 저희는 안 줘요. 네. 저희 축구 볼 때도 포지션이 미드필더예요. 네. 미들맨. 아. 뭐예요? 가운데만 있는다고? 뭐냐면 나 때린 줄 알았는데. 가운데만 있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눈높이를 맞춰요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단어 퀴즈예요. 라라 씨와 수현 씨가 제가 어떤 문제를 냈었을 때 제가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잘 내주셔야 될 것 같고 1분 네. 동안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 승자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름 상관없습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자들이 그냥 맘대로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좀 모르더라도 욕하지 마시고요. 네. 아우 정말 엉뚱한 문제 출제를 전 기대합니다. 네, 정말 꼴보기 싫네요. 무엇이든 물어보 삼. 아니 저는 공부를 그쵸, 진짜 그쵸?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준비가 끝났고 네. 제가 수현 씨부터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정답 개수만큼 시청자분들에게 행운의 EP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한 문제 맞추, 아이고, 손이 안 보이네. 한 문제 맞추면은 몇 분인가요? 어디 갔나요? 자, 한 문제 맞췄을 경우에는 아무튼 많이 맞추면 많이 드립니다. 네. 자. 제가 아니라 라라 씨의 문제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EP만, EP카드 개수만큼. 예. 자. 제가 먼저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정답 개수만큼 드리니까 네. 나라씨 잘,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화면. 아, 안 볼게요. 안경 이거 잘 안 보여요. 네, 첫 번째 문제. 보이세요? 자, 화면으로 할게요, 시작. 네. 오, 네. 빨리요, 빨리. 아,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리오넬 메시. 아이, 크리스 로날두. 때리는 거 봐. 호날두. 아니 그게 줄임말이야 줄임말. 잠깐만. 줄임말이라고? 줄임말 두 글자. 세계에서 호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줄임말. 최고. 선수 이름이 아니고. 월배. 예. 그렇죠. 자,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저 뭐야? 그냥 어떻게든 설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 선수 네, 이게 좀 가족 관계야. 가족 관계. 가족 관계? 가족 관계예요. 우리 누나? 아니, 가족 관계인데 세 글자로. 뭐라고 패스해요. 나도 답답하니까. 패스. 아, 이게 뭐냐면 패스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스페인. 티키타카.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컨트롤 할 때 뭘 맞은 것처럼 하는 건가 봐요. 총 맞은 것처럼? 아니 두 글자로 컨트롤을 할 때 뭘 맞은 것처럼. 대박? 아 두 글자로. 이게 아니고.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벌써요? 아 컴포. 네 컴포였습니다. 설명 너무 못하시네. 뭐라 그래? 저게 뭔데요 그러면은? 아 12시 뭐 이거를 몇 시로 표시하잖아요. 3시, 1시, 3, 6시 무슨 말이에요? 펌뽕 컨디션이 어디로 가있다 뽕 맞았다 죽었다. 그니까 뽕을 못 맞췄잖아요. 아니 지금 겨우 잠깐만 지금 겨우 두 문제 맞춘 거예요? 두 문제 잘 맞춘 거 같은데요? 두 문제 맞춘 거예요 지금? 그 아까 뭐야 나 총 맞은 것처럼 뭐야? 그게 컴퐁이라니까요. 아 컴퐁이요? 아니 진짜 전혀 모르고 있잖아 지금. 받고 싶냐고.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네. 자 그럼 두 문제 맞춘 거죠. 네, 나라 씨 두 문제 맞춘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문제를 잘 내야 돼요. 미치겠네. 제 탓이 아닙니다. 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팅창에서도 막 나오네. 기분 좋은 뭐래요? 상태가 된다. 얼마나 좋아 알아듣기.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 자 스타트 고! 고! 집에 가면은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김치볶음밥! 아니 두 글자고요. 엄마!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막 뭐 먹어야 돼 우리는? 밥! 해줘! 뭐지? 뭐라고? 뭐라고? 때려 때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뭐라고 패스! 패스 패스! 모르겠어. 패스! 패스! 나라씨 패스! 아 패스! 패스! 아, 패스. 패스. 아 이거 막 동생인데 동생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 아우! 그렇지! 그거 뭐야 있어 그 선! 아우 들어! 그렇지! 오케이! 다음에 이거 이 요즘에는 공부를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클럽. 아니요,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가만있어 봐.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네. 그 인터넷으로 보는 그 거기를 뭐라 그러죠? 인터넷으로 거기 보는 교육 방송을 뭐라 그래요? 챌린저 리그? 아니요, 아니요. 뭐 하는 거야? 보고 있나 넥슨? 네. 어쨌든 자, 인터넷으로 보는 강의. 모르겠어. 패스. 두 글자, 두 글자. 인터넷으로 보는 강의. 인강. 그렇지. 인강, 인강. 좋았어. 아, 이건 알아요. 이번에 인강. 메시가 탔어요. 끝났어. 끝났대, 끝났대. 아, 진짜요? 끝났대. 아. 자, 두 문제? 두 문제? 아, 두 문제예요? 두 문제야? 동점이에요, 그러면은? 동점이잖아요? 2대2. 2대2 동점이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동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는데 채팅창에도 막 이제 아웃드롭 같은 거 물음표 물음표 아 인터넷 강의 인강이었구나. 인강. 그리고 네네. 첫 번째 문제 엄마한테 네. 밥해. 저 보통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김치볶음을 많이 해줘요. 아, 그래서 김치볶음밥. 네.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여기서. 아 그리고 유일하게 축구에서 안다고 나왔는데 발롱도르. 아 발롱도르. 아. 외시가 상 탔는데. 네. 예. 아, 그걸 못 맞추네요. 제가 못 맞췄네요. 미치겠네요. 그러면 일단 2대2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재밌다 근데 퀴즈 맞추는 거. 재밌네요. 네. 네. 아 우리 보고 어유 피파 모르는 애들 데리고 뭐 하냐고. 아 근데 모르는 게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 일부러 약간 피파 쪽으로 안 풀으려고. 근데 채팅창에 예. 보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내가 다 압니다. 우리보다는 알겠지. 인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2대2인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나라 씨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1분 안에 맞췄고 시간도 네. 아 진짜요? 네, 제 생각에는 1분 네. 안에 좀 시간도 좀 잘 썼는데다가 좀 빨리 맞춰서 제 생각이 아니고 피디님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네. 네. 누가요? 졌어요. 아, 네. 자 나라 씨가 일단은 아 퀴즈 맞추게 되게 돼서 일단 예. 승리를 승리. 하셨고요. 자 상태권 우리 16강 3경기가 충남 충북의 이성종 선수와 울산 네. 경북의 이현진 선수인데요. 자, 이 나라 씨가 먼저 어떤 선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지. 아, 저는 충남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왜요? 제가 충남 천안에서 대학을 나와서 아, 진짜. 단국대 나왔거든요. 네, 네. 아, 이렇게 지역 연고를 가져가서 가져가는 거 좋네요. 그쵸, 괜찮아요. 충남 화이팅. 저는 반대로 이수현 씨는 울산 경북의 이현진 네. 선수를 그렇습니다. 진영했습니다. 이현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선수도 잘하는 선수예요. 아인스 연계소문이라는 이제 클럽. 네, 네. 잘하는 선수예요. 아인스라는 클럽에 속해돼 있고 네. 연계소문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 근데 사실은 조금 불안했던 게 뭐냐면요. 승률이 조금. 아, 승률 예. 76%. 아, 물론 높은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이 있어서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울산 경북 좋아요. 아까 대구가 이겼잖아요. 그랬죠. 또 한번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지역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경기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지 네. 양 선수의 준비가 끝이 난 것 같네요. 네. 예측 실패 시에는 벌칙으로 미스터리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경기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강 3경기를 준비하는 양 선수의 스쿼드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고! 빵야! 빵야! 언제 가나? 자, 스쿼드가 아직 준비가 되고 있나 봐요. 이제 어느 순간 확 넘어갈 겁니다. 갑니다! 아! 네, 아 정말 밴쿠버 화이트캡스 네덜란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종이성. 종이성 근데 좀 왜 아이들이 이렇게 줬는지 좀 특이해요. 왜냐면 좀 약해 보이잖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성종 선수인데 네. 아~ 네. 약해 보여. 종이성. 아, 그 순서를 바꾼 거구나. 바꿨네. 아, 너무 네. 귀여우시다. 종이처럼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렇죠. 네. 착각했죠. 제가. 네, 착각해가지고. 제가 종이성인 줄 알고. 스스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요. 네. 지금 나나 씨의 선택을 받고 있는 네. 이성종 선수 86%의 승률로 충남 충북 지역의 1위를 차지하고 올라오셨어요. 네, 네. 지금 충남 이겨라라고 하면서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종이성 님은 역시 굴리트를 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요. 이번에 또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 똑같네요, 거의. 네, 연산수 모두 굴리트가 있어요. 예, 예. 아이스 연계소 문이 울산 경북 지역의 1위를 차지하고 네. 올라오신 이현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네. 끝이 났고요. 양 선수의 스쿼드 확인하셨고 유니폼 선택 끝나면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승엽 해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나요? 이 두 선수 중에서요. 네. 저는 사실 이 아이스 클럽이 되게 명문 클럽이라 이현진 선수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종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저도 많이 없어서 아 그래요?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무섭죠. 그게 바로 챌린저 3기구의 컨셉이거든요. 신인 선수인가요 그러면?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온라인에서 이미 유명한 랭커일 텐데 아직은 정보가 많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이름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스포츠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같은 현실 스포츠에서도 이제 정보 없는 신예가 무서운 이유가 데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좀 그게 무섭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가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잽이 날라올지 훅이 날라올지 맞아보시면 어떤 애드립이 날라올지 항상 경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도요. 저도 어릴 때 운동하면서 커가지고 많이 맞았거든요. 아 맞다. 네, 저 축구했었어요.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네. 그렇구나. 네. 다리 한번 저보다 얇으시네요. 저는 근데 키가 갑자기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 전역에 말을 말아요. 네, 경기에 집중하려고요. 약간 직업병이 가끔 있어요 제가. 자 왼쪽에 이상종 선수, 오른쪽에 울산 경북 쪽에 이현진 선수. 네, 이현진 선수는 특이하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잘 보이는데. 그렇죠. 첫 번째 골. 아니. 아이스 연계소문 이현진 선수입니다. 자 김수현의 팀 울산 경북. 야, 역시 이현진 선수가 잘한다니까요. 아웃사이드 네. 슈팅으로 베르캄프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종 선수 기죽지 마시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하시기를 믿어볼게요. 네. 울 것 같아요. 초상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퀴즈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베르캄프의 플레이가 좋은데요. 네. 이게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게 네. 네덜란드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반니스텔루의 베르캄프, 클라이베르트, 굴리트 다 이런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들이거든요. 아예 네덜란드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월드 레전드 선수 중에 네덜란드 전설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죠. 올려주고요. 네덜란드 아~ 함선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함선. 예, 그 함선이 오늘 꼭 이렇게 좀 한 방 날렸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예. 이 한 방, 밋밋한 한 방이 되면서 골킥. 네. 자, 누가 충남임이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성종 선수가 이성종 남색 옷 네. 입고 있는 충남 충북입니다. 네, 저 위쪽에 화살표 있잖아요. 나라 씨의 있어요. 지금 응원을 받고 있는 쪽이 네. 충남 충북 지역의 이성종 선수입니다. 네. 승률이 되게 높아서 경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승률 높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와, 이 패스 좋은데. 저 헤딩 너무 귀엽죠? 가끔 하다 보면 모션이 되게 귀여운 게 많이 나와요. 라라 씨는 또 모델이다 보니까 포즈나 라인 이런 거에 관심 보였었는데 네네. 네. 가장 이제 눈여겨볼 만한 포즈 어떤 게 있을까요? 포즈요? 축구 선수들 포즈요? 네. 저런 포즈. 슈팅 포즈라든지. 축구 선수를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포즈. 아무래도 이제 반칙이 나왔을 때 누워 있는 거? 야. 그렇군요. 약간 그 섹시미를 네네. 그렇죠. 섹시미에 좀 집중을 하시는군요. 저런 바디 페인팅 어떠세요? 바디 페인팅이요? 네. 열심히 외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디 페인팅이 그거죠. 몸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갈듯 말듯 이렇게 페이크라는. 맞습니다. 있었는데. 말 그대로죠. 네. 바디 페인팅. 자, 떨궈주고, 하지만 뒤쪽쪽에. 네. 수현 씨는 뭐 어떤 거를 좀 주전적으로 보내셨어요? 저요?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유효 슈팅을 더 많이 하느냐. 일단 때리고 봐야 돼요. 일단 전 때려야 됩니다. 과정이
과정만 중요한 거는 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골이 많이 나와야지 경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올스타전 가면 막 12대 11 해야죠. 근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골이 나야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디테일하게 보셔가지고 네. 과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점유율, 데이터가 어떻고 네. 이 선수를 썼을 때 승률이 어떻고 별게 다 있죠. 어디를 침투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참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단순합니다. 저는. 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전 마무리가 됐어요. 네, 1대 0으로 네덜란드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현진 네. 선수, 울산 경북 지역의 대표예요. 11시에 말씀이 많이 없어지고 계신데 그 이유즉슨 미스터리 박스에서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벌써 무섭네요. 막 뭔가 아까 움직인 것 같은데 박스가. 박스가 지 혼자 좀 기어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PD님이 아마존에 다녀오셨다는 소문도 흉흉하게 돌고 정말요? 있고. 정말요? 네. 산채로 잡아와서 물론 불법이지만. 악어 있는 거 아니야? 악어 새끼악어를 이제 들여오시는 분들 그 불법 매수자들도 있더라고요. 애완용인가 보면? 애완용이 돼선 안 되겠죠? 네, 우리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생태계까지 생각하는 챌린저스 방송. 김수현, 김나라와 함께하는 반디스텔리인데요. 네. 굴리트입니다. 제발! 아, 좀 약했어요. 좀 약했어요.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수현 씨의 말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때리고 봅시다. 아, 그 잘하네. 네. 상대팀이 그거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대팀이에요. 아니잖아요. 이현진 선수가. 아, 아니네요. 듣지 마! 정신 차려, 김수현. 오피셜. 정신 차려. 김수현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돼지코를 썼더니 살짝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여파가 나서 돼지가 머리가 돼지. 네. 머리가 돼지가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안 되지!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이렇게 살려야지. 죄송합니다. 다음 방송, 애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더 많이 맞지 않을까. 아, 저는 어떻게든 좀 곤혹스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게 바디 페인팅이에요, 바든. 아, 방금. 바디 페인팅. 바든. 코너킥? 종 이상. 우리 수현 씨는 아무래도 아나운서라 네. 그런지 제 네. 말이 좀 틀렸었을 때 그걸 지목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 한번 해보죠. 네. 아, 저는 근데 말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말이 빠르거든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계를 24살 때 시작했는데 아, 진짜 말이 어렸대. 좀 빠른 편이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한테 물어봤어요. 한승엽 회사 유행어 이런 거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죠? 맞죠? 이런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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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굉장히 설득을 하기 원하시니까. 맞죠? 맞죠? 인정 이런 거. 인정하기 인정, 인정. 옆에 있는 중계진의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맞죠? 맞죠? 이해하고 같은 관점에서 아, 재밌네요. 아, 지금 페케르만님 굉장히 계속 채팅을 해주고 계신데요. 계속 해주세요. 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베르캄프 아래쪽에서. 아, 근데 이게 저도 맨날 이게 혼자 보다가 같이 보니까 진짜 어때요? 축구 보는 것 같고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원래 해설 많이 하셔가지고 남성분들이랑 네. 느낌 많이 다르신가 봐요. 아,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중계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아, 레카르 좋아요! 아! 여기서 뒤쪽 지역에 아 아쉽다. 아, 이게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네요. 그러니까요. 좋네요, 좋네요. 자, 네덜란드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현진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반 7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응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라 씨가 1-2세트 1-2경기 때는 오빠 오빠 했었는데 왜 안 해요? 오빠는 두 명까지만 두나요? 아, 왠지 성종 씨는 동생인 것 같아가지고 왠지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 무슨 촉이죠? 네. 뭔가 이렇게 약간 촉이. 어, 왔어요! 어! 아유, 그래. 아유, 그래. 베켄바우어! 다행입니다. 벗어납니다. 자, 바로 이 이현진 선수가 구단 사전 변경을 요청합니다. 네, 이게 핑크 온라인이 되게 섬세한 것 같아요. 막 안 들어갔을 때 이렇게 모션을 맞아, 이렇게 맞아. 머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와. 맞아요. 그건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지금 좀 위협을 느꼈는지 이제 연계소님이 바로 구단 사전 변경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좀 이제 지금 선수 간의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연계소 소문을 듣고 연계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문은 좀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한승엽 씨가 잘린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소문 있습니까? 저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절대 잘리지 않는다는 정직원의 느낌으로 앞으로 e스포츠 쪽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눈물 글썽거리시죠? 아, 아니,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되셔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잠을 못 자가지고 네, 눈이 충혈됐어요. 할아버지가 돼도. 네, 할아버지가 돼도. 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할아버지였었는데 갑자기 친할아버지 보고 싶네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이성종 씨가 아까보다는 조금 위협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바로 뺏었습니다. 아, 경기 끝났네요! 자, 이현진 선수가 울산 경북 지역을 대표해서 1세트 경기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일단은 점유율은 50대
50으로 정말 나란히 잘했어요.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과정이 중요한가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결과를 보여주네요. 잘했네요. 네, 이게 승률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그래도 이성종 선수가 신예인에 비해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초점을 잃은 김나라 씨가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경기라는 건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된다는 걸 챌린저스 리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승률이란 게 사실 경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 네. 아니, 네. 아니, 나 무슨, 아니 무슨 막 설명을 네. 계속 하시길래 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말을 끊으셔가지고 저는 말이 끝난 거였거든요. 네네. 약간 신어주세요. 다시. 제가 눈이 작아서 눈이 잘 안 보이나 봐요. 아, 잘 보여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뭐야 갑자기?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네. 있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간 첫 번째 세트, 네. 두 번째 세트, 예. 하세요. 아 말씀 끝나신 거예요? 네. 아 제가 잘못 읽었는데 눈빛을 좀 봤는데 야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네요 김수현 아나운서랑.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채팅방에서 이 문제 맞추셨던 분이 있나요? 문제를 맞췄다기보다는 네. 제가 뭘 했냐면은 적어놨어요. 아니 아, 아이디를 적어놓으셨어요? 잠깐 채팅창이 계속 이렇게 멈춰있길래 봤는데 우리 패케르만 그리고 HM 시스템님 이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계속 채팅을 해주셨어요. 이 두 분에게도 이제 추후에 예. 저희가 아이템을 드릴 수 있게 한번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네. 또 우리가 문제를 총 네 문제 맞췄으니까 네, 네. 예, 이제 네 분에게 네. 아이템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두 분만 했잖아요. 그럼 바로 보이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도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코코 아우디. 아 도배 방지선까지 만들어주신 코코 아우디님 한 분.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우리 약간의 도배는 좀 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과 함께 채팅창을 매너 있게 만들어가는 페어플레이 채팅창에서도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경기를 준비되면 좋네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요, 도배 안 하시고 조금 젠틀하게 해주시는 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저희가 뭐 말씀 안 드린 분들 중에서도 네.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예, 추후 이제 당첨을, 추첨을 통해, 추첨이 아니죠. 선배를 통해서 아이템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채팅창에서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6강 3경기 1세트는 이현진 선수가 이겼었고요. 두 번째 세트 경기 이성종 선수와 이현진 선수의 충남 충북과 울산 경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두 번째 세트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종희성 선수가 좀 좋지 않았었던 첫 번째 세트를 뒤로 하고 네네. 네. 나라 씨가 뭔가 막 부셔부셔 준비 중이신데 네. 어떠세요? 이 종희성 선수의 준비는 아 이름이 종희성이어서 종이를 만지작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건가요? 아 이번에는 좀 이렇게 훨씬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요. 네. 너무 아쉽게 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굴리체 활약이 좀 미미했었어요. 네, 그니까요. 많은 분들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도 펠레가 있네요. 근데? 펠레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외야, 펠레, 굴리트. 아~ 지금 여기 챌린저스에 참여하는 본선 진출자들은 구단 가치 또한 높은 선수들이어서 네. 한번 라라 씨도 플레이하다 보면은 네네. 본인의 그 계정으로 플레이하실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가진 선수 중에 제일 좋은 선수가 누구예요? 저는 호날두가 아닐까 싶은데. 아, 월베날두? 네네. 아, 월베날두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아까 내가 월베 못 맞췄을 때 되게 답답해하네. 자, 월베날두는 없지만 그보다 좋다라고 평가받는 펠레 네. 활용하는 종희성 선수의 스쿼드 한번 확인하셨고요. 아이스 연계 소문 1세트 승리가 기분 좋겠죠? 너무 좋습니다. 아 다음에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함선 저기 침몰시키지 마시고요. 예, 예. 2세트까지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네,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그럼요. 질질 끄는 거 안 좋습니다. 그럼 뭐 세 판을 해. 두 판만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3판 이상 등재에서 딱 두 판만 하면 된다라는 걸 김지현 아나운서의 응원을 받고 있는 아이스 연계 소문 이현진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지만 이 아이스 연계 선문 이현진 선수는 챔피언십에 두 번 올라왔었던 선수예요. 네. 시즌 1, 2 때. 역시. 네. 역시. 그런 선수였었기 때문에 실력이 좋다라는 걸 네. 보여줬었던 1세트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 세트는 어떨지 양 선수의 준비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한 선수. 그렇죠. 유니폼이 똑같은 경우도 있나요? 똑같이 색깔을? 되는 경우가 있죠. 아, 그 굉장히 네. 다른 팀이지만 유니폼 색깔이 같은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똑같을 땐 되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둘 다 흰색이거나 이러면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 완전 네. 자기 무덤 파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하면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부상 중에 이제 몽골인이 있다거나 아, 하면 이제 시력이 다르니까.
몽골인 분들이 그 시력이 진짜 좋잖아요. 5.0, 5.0. 네. 네. 날아가는 곡소리를 본다는. 진짜 그렇대요. 예. 부럽더라고요. 자, 경기 시작했고요. 이성종 네.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에 곤색 유니폼입니다. 네. 이현진 선수가 1세트 선취 해냈고요. 아라 씨의 이 팀. 이성종 선수. 충남, 충북 지역. 충남이면 어디죠? 충남이면 저희 동네 아래이고요. 경기도 충남이면 어디죠? 그렇게 나도 얘기하겠다. 충남이면 저희 어디죠? 동네 아래예요. 나한테 물어봐봐. 부산이 어디죠? 그래봐요. 부산이 어디죠? 우리 동네 아래 있죠? 예. 그렇죠. 예. 아래쪽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이 위에 있는 거죠? 아이고! 막았습니다. 네. 아쉬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이게 그냥 좋아요. 원래 그래요. 진짜 축구라는 스포츠 네.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네, 충남은 어디냐면요. 오산 아래 있는 충청도에서 남쪽. 네, 남쪽으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하철이 있어요? 네, 천안에서 지하철이 있어요. 가깝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요. 무시는 안 했는데 지하철 있으면 진짜 가까운 도시죠. 아니, 그럼요. 무시를 많이 당해가지고. 예. 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과감한 슈팅까지. 네. 일단 이현진 선수가 이 김수현 아나운서의 아까 멘트를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일단 때리고 보자. 그래, 때리자. 시도하지 않은 결과도 없는 법이니까. 그럼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럼요. 예, 기회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잡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아까보다 약간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성종 선수가 이번 게임은 절대 주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아까랑은 좀 다른데요, 느낌이. 예. 플레이가 진짜 좋아졌어요. 네. 아까 종이를 좀 만지작만지작 한 게 기운이 정해졌나 봅니다. 이성종 선수가 이런 대회 출전을 많이 안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신했으면은 그러면은 거의 데뷔전 이런 것처럼 봐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저도 모르는 선수라 신인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헤딩! 이현희 선수의 백앤바우어 헤딩. 아쉽게 코너킥. 근데 느낌이 세한데요? 느낌이 세한데요? 좋습니다! 바이스클킥! 이야, 아이스한 게 소문에 첫 번째 골 나옵니다. 이현진! 아니, 감독님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서운합니다.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박수를 앞에서 너무 좋아. 함께 좋아요. 근데 워낙 멋진 골이었어요. 그래요? 야, 패트릭 비에이라가 발리슛을 제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울산 감독님 울산 출신이신 거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착해서 그래. 이게 현장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이렇게 감독님들도 이 축구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제 성종 선수가 널 때가 됐네요 그러면. 네. 위쪽 쪽이 다시 한번 베르칸 위쪽이 열리고 있는데 과연 이성종 선수가 이걸 막아내고 역습할 수 있을지. 네. 이현진의 드리블 막아내고 있는 페르난도 이에로. 이렇게 한 골 먹으니까 좀 좋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뺏겼네요. 나라 씨에게 한숨이 나오게끔 만드는 플레이. 근데 이게 원래 피파 온라인 3가 연습 많이 해보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말리면 계속 말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될 것도 안 되고. 감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기선제압이라 그러나? 그쵸? 네. 초반에 이제 골이 들어가면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기선제압으로 플레이 자체 좀 대놓고 그냥 QW 로빈스루 패스 먼저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도 있어요. 로빈스루는 제가 직접 해봤는데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자꾸 뺏겨요.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다가 패스를 보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아나운서시니까 알겠지만 전반전 끝이 났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멘트 들어가는 타이밍. 그렇죠. 그 타이밍에 로빈슨 패스를 딱 찔러줘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아까 막 아무리 이렇게 아이 컨택을 했지만 멘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었듯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이 정도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첫날인데? 굉장히 잘 맞는 거 같은데요. 네. 처음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네요. 옆집 오빠 같잖아. 펠레. 들어갔습니다. 자, 종이상이 넣었어. 종이상이. 넣은 게 아니야. 넣었어. 깜짝 놀랐어. 자, 김나다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게? 왜 들어놓지 갑자기? 눕는 거 좋아한다고 아까 기억하네.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요? 저를 위해서? 그 아까 누워있는 축구선수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다면서요. 갑자기 덮치는 아니, 너무 좋은 자리에 있었다. 네, 완벽하게 펠레가 올려줬죠. 이거요 완전 저렇게 딱 침투해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헤딩으로. 헤딩으로 저걸, 와. 완벽한 포지셔닝과 헤딩으로 1대1 만들고 있는 충남 충북 지역의 이성종 선수. 이렇게만 하면 이제 될 것 같네요. 이 막자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종이상 선수가? 아주 칼을 갈고 나왔네요. 네. 키보드를 갈았겠죠? 키보드로 하니까요.
채팅창에서도 지금 막 골 들어가서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경북 이겨라. 아, 지금 결국에는 이성종과 이현진 선수가 1대1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골을 더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세 번째 경기까지 가느냐 마느냐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왜요? 아, 그래요?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왜 또 그러죠? 아니요, 후딱 이겨버리게. 이현진 끝낼 수 있을 때? 그럼. 함선이 저기 침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잠수해서 데리고는 가겠습니다만 네. 예, 바로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자, 과연 이현진 선수가 그 바람대로 네. 이어줄 수 있을지. 펠렉 아랬죠, 크레스포에게. 나 오늘 지면 오렌지 까먹을 거야. 왜요? 오렌지색이잖아. 굉장한 멘트와 함께하는 챔피언스 리그. 빌려드릴게요. 자, 그럼 되나? 자, 죄송합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오프사이드. 지금 아까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 게 네네. 우리 이현진 선수가 많이 위협을 느끼나 봅니다. 계속 구단 설정은 계속 바꾸고 있고 약간 마음이 급해진 게 느껴지네요. 뭔가 불안해서. 두 분의 신경도 볼만하네요. 망치를 왜 준 거예요? 본인이 직접 못 때리겠고. 분위기 타서 한번 착 때렸어야 되는데. 네. 안 때렸어요. 아쉽네요.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수현 씨랑 멀어질까봐. 자, 앞쪽 이현진 선수 구단 설정 변경했고요. 후반전 7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를 이현진 선수가 이기면 3경기가 그냥 끝이 나고요. 네. 자, 반대살 걷어내면서. 약간의 실수? 아,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 아이고, 제발. 아이고, 자, 이현진! 골! 아이스형 개소문 이현진의 역전골! 울산 경북입니다. 와. 아, 감독님이 가지 좋아해 주시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 본분에 충실할 뿐입니다. 감독님이 가지 좋아해 주셔. 세레모니까지. 네. 와. 이거는 뭐 라라 씨도 봤을 때 되게 멋있는 골이긴 했죠. 네, 멋있네요. 예, 멋있네요. 대단하다. 예. 저는 한번 이렇게 크로스 올려줄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냥 쭉 가서 한 방에 넣는 게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이게 오늘 좀 이상하게 승자 그 예상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임도 하고 이러는데. 네. 마치 정해진 것처럼 수현 씨 스타일대로 좀 플레이하시는 것 같고 라라 씨 스타일대로 좀 플레이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어지신 김라라 씨. 네, 자막 넣어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저기 그 복불복 벌칙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지금. 공포스러운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겁을 드신 것 같아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진짜로 저희한테도 공개를 아직 안 했거든요. 네. 그 미스테리 박스 안에 몰라요. 무엇이 들어있을지 사실 네. 알고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딱 재미가 없거든요. 그치. 그냥 몰라야 돼요. 네. 모르고 갑니다. 자,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무척적 FM 브리커 치면서 예, 끝나야죠. 아니면은 마지막 한 골 더 넣고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를 네, 지을 수 있을지요. 자, 울산 경북의 이현진 선수가 2대1로 두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갑니다. 자, 네덜란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플레이했었던 이현진 선수의 울산 경북 대표 플레이를 봤는데요. 아, 너무 좋네요. 네, 8강에 네.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 우리 이현진 선수 제가 약하게 봐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아,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플레이 해준 게 어찌나 고마운지. 예, 이렇게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아, 오렌지는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네, 앞으로 오렌지 주스만 드세요. 안 되죠. 어떻게 갈아 마셔. 아, 그렇고 꼭 갈아 마셔야 됩니까? 그럼요. 근데 아까 그 돼지코의 마셔...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여기 자국이 있어요. 귀엽다. 아, 왜 그래요 진짜. 네. 네. 굉장한 볼매 김수현 네. 아나운서의 팀인 이현진 선수의 울산 경북 지역의 승리가 있었고요. 네. 자, 자연스럽게 라라 씨. 아, 그래도 네. 패배했지만 이상종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상종 선수가 박수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데뷔전인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때 더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랄게요. 네, 화이팅! 네. 멘트하고 있는데 박스 오니까 되게 싫죠? 뭐죠? 이건 대체 뭔가 스멀스멀. 자, 일단 미스터리 박스라고 아마 안경이 어디였죠? 자, 요걸 가려줘야죠. 어디? 아니,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제가? 자, 내가 가릴게요. 진행을 해줘. 보여요? 아직 뭐지? 자, 그러면 일단 보지 마세요. 수현 씨, 잠깐만. 그 라라 씨 뒤돌아보시고. 자, 여러분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돼? 뭐야? 왜 그래? 무섭게. 왜 그래요? 왜 그래?
뭘 가져온 거지? 아, 너무 아니야. 아니 잠깐만 마이크 꺼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같은지. 아니 좀 분위기가 좀 그래서. 이거 근데 어떻게 들고 왔지? 다칠 것 같은데. 방송국을? 뭔 잘못된 소리야 진짜. 방송국 어떻게 들고 왔지 이거? 진짜 다칠 것 같아. 이렇게 눈 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뭐 007 박스에 담아오셨나? 예, 일단 눈을 감아주시고 네. 예, 준비는 됐으니까 네. 자, 이 손을 위쪽에 올리시고 에이, 휴지를 없애면 그대로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안경을 안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로 와요, 안경이 귀여우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괜찮나? 괜찮아요? 귓구멍이 안 들어갔어요? 아, 됐어요. 약간 이 타짜 실사 여기서 아, 너무 무서워, 자. 어떡해! 야, 근데 이거 너무 음악 심해. 넣어주세요! 나 이거 진짜 너무 하기 싫어. 뭐야, 나 무서워, 어떡해! 아, 야, 하기 싫어, 진짜. 뭐예요? 아! 아! 어머! 아, 나 무서워, 살려주세요. 나가요! 아!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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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맞춰야 돼. 맞출 때까지. 맞춰야 돼. 만지는 걸로 안 돼. 안 돼. 고기? 고기 아니에요? 고기 있어 그래. 삼겹살? 거북이? 맞추세요. 딱 세 번 기회 드릴게요. 뭐지? 자, 안 무는 것 같은데? 어? 야, 너가 지금 다리 잘랐어. 아, 뭐야 이게? 잔인해. 뭐야 이게? 전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나? 어, 뭐? 닭다리? 그럼 다시 한 번. 닭다리? 닭다리? 어. 치킨? 닭다리 철다리입니다. 아, 아니 이게 일단 휴지 닦으시고 잡았을 때 되게 많이 잡아본 느낌. 드셔도 돼요. 너무 크다. 되게 이거 많이 잡아본 느낌이 들었어. 아니 처음에는 축축해가지고 막 꽃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제작진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닭다리 냄새가 날까봐 여기다 패브릿지 뿌려놨네. 아니 나는 물리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워. 여러분 진짜 지금 작가님 오면서 네. 먹어도 돼요? 이랬더니 아 이게 냄새 나면 맞출까봐 맡아봐. 냄새 맡아봐요. 아니 향기로 와. 꽃향기가 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진짜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 진짜 손이 잘릴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공포. 진짜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 저 못 보냈어요. 와, 깜짝 놀랐다. 나를 나라시 때문에 나 심장 멈는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와, 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바람을 잡아요 그니까. 아까 봤죠? 나 진짜 깜짝 놀라서 뒤에 밀리는 거. 진짜. 너무 무서워서 닭다리 잡고 있었지. 네, 닭다리 좀 닭다리 주시고요. 닭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자 받아주시고 너무 웃긴다. 자, 제가 그리고 네. 이제 몇 분 남았죠? 저희가 뽑아야 될 게 그 EP 랜덤박스 드릴 수 있는 게 한 분이 남았어요. 계속해서 채택을 남겨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일단 요 세 분인데요. 우리 뭐 한승엽 씨나 우리 라하 씨가 한 분을 나머지 한 분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하 씨가 닭다리도 만진 김에 뽑아주세요 한 분. 이 세 분 중에서. 아, 이 세 분 중에서요? 네네네. 저 아까 전에 뽑으신 분한테는 못 드리는 건가? 드렸나 아까 전에? 이름 뭐였죠? 아까 동준이 뿌잉뿌잉인가? 아, 그분으로 그러면은 할까 봐요. 아, 네네. 네, 그분에게 드리기로. 네. 아, 그럼 동준님한테. 아, 이래서 라라 씨를 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 신뢰의 아이콘. 신뢰의 아이콘. 닭다리의 아이콘. 아, 진짜 너무 웃길 거. 다시 보기로 봐야겠다. 네, 이거 닭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해브리지만 안 뿌렸으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 아, 동시에 이 방향제 광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칙칙 닭다리 냄새까지 없애줘요.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닭다리 먹고 네. 냄새 나는 거 패브릿 쫙. 아 진짜 불 꺼졌잖아요. 너무 무서웠어 근데. 자, 너무 알겠습니다. 자, 닭다리까지 만져봤고요. 자, 피파 온라인 3 퀴즈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먼저 맞추시는 분들에게 네. 아, 분들이 아니죠.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승자 우선 선택권을 네.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네. 자, 제가 여기 있는 걸 이제 제가 낼게요. 이거를 그냥 낼 테니까 그 옆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OX 퀴즈인 거죠? 아, 둘 다, 아, 둘 다 하나요? OX 아, 둘 다 맞춰야 되는군요. OX 퀴즈예요? 자, 일단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네. 아, OX 퀴즈니까 OX 퀴즈. 아하. 네. 아, 저 앞에 뜨네요. 저희는 저거 뜨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계정 한승엽의 부담 가치는 290억 이상이다. 하나, 둘. 아, 둘 다 오. 자. 뭐야? 땡입니다. 뭐야? 저는 280억 정도예요. 아, 진짜요? 그렇게 안 돼요? 더 투자해요. 290억 될 줄 알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쉽다. 해설하면서 그랬는데. 한 천 달은 만들어 놓으세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고요. 최근 중국에서 열린 EACC 챔피언스컵의 MVP 선수는 누굴까요? 하나! 잠깐만. 둘! 셋! 짠! 1번. 아, 정말 안 보셨구나. 어? 자, 정답 알려주세요. 3번 김정민 선수입니다. 가만 있어봐. 우리 김승섭 선수도 저기 상 타지 않았어요? 김정민 선수가 득점왕이랑 MVP를 다 가져갔죠. 아, 네. MVP구나. MVP. 약간 착각하면 했었어요, 근데. 네. 김승섭 선수도 올킬을 해가지고. 네, 맞아.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착각했네요.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분 다 지금 한 문제도 못 맞추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피파 온라인 3 속 9억 명의 선수 중 가장 많은 인기 선수는 누굴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2번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정답 알려주세요. 와, 맞췄다. 와. 이거 뭐 약속이라 하는데 두 분이 뭐 계속 너무 비슷하다 우리. 네,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크리스티아노 로날두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네, 메시도 걸. 살짝 헷갈리긴 했었어요. 네, 메시랑 좀 아무래도 네, 메시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맞아. 실력만큼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선수인데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선수가 가장 많은 인기 선수입니다. 네네. 자, 다음 이제 문제인데요. 1위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크리스티아노 로날두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970만 명, 그리고 이제 메시가 800만 명이었었는데 어쨌든 호날두가 인기가 제일 많았었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피파 온라인 역대 가장 비싼 강화 선수는 월드 레전드 크레스포 6강이다. 준비되셨나요? OX 드시면 됩니다. OX. 자, 하나, 둘, 셋. 아, 둘 다 X. 그럼 내가 여기서 5를 할게요. 아, 5? 알겠습니다. 여기서 달려야 되니까. 자, 정답 알려주세요. 와, 잘 바꿨다. 그렇습니다. 와. 네, 크레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피파 온라인 3인데 네. 네, 월드 레전드 크레스포다 보니까 워낙 비싼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강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6강을 만들었던 그 기록이 있어요. 가장 비싼 선수로 또 한번 기록이 됐었었던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아, 또 있는 거야. 자, 축구 내 가장 최고의 선수를 뽑는 발롱도르가 피파 올해의 선수단과 통합한 이후에 메시는 두 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네 번 수상했다. OX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둘 다 X. 아니다. 메시가 더 많이 수상한 걸로. 정답 나와버렸어. 정답이 나왔네요. 나왔네요. X! 맞습니다. 와. 자, 이렇게 되면 수현 씨가 지금 두 문제 맞추셨고, 네. 나라 씨가 한 문제 맞추신 상황이 되겠고요. 메시는 이제 네 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두 번을 수상을 했었죠. 각각 서로 바뀌었었던 문제의 상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현 씨가 많이 맞췄죠? 네. 네, 수현 씨에게 승자를 어떤 선수 예상하시는지 네. 우선 선택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선수로 준비된 지역은요, 인천과 서울 A 지역의 선수들이 되겠는데요. 인천 지역의 손은혁 선수와 서울 A 지역의 고재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또 지명하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을 좀 좋아해요. 인천에 있는 뭐 송도도 좋아하고요. 월미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조금 더 정이 가기 때문에 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에서는요. 나라 씨는 서울 A 지역이네요. 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죠. 그렇습니다. 한강에 있는 서울. 우리 오산천 있어. 오산천인데. 아, 알겠습니다. 웃겨. 굉장히 네. 예. 처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자부심이 네. 있네요. 네. 그럼요.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 네. 그런 걸 똥떨 뭉친. 왜 그러시나요, 갑자기? 아이고, 네. 당 떨어져서 그래요. 네. 아이고, 참. 어쨌든 챌린저스에 똥이 뭉친다는데 뭐 먹을 건 좀. 초코파이 좀 주세요. 자,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 네. 자, 어쨌든 챌린저스에 이 본선 진출한 16명 선수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 지역에 그리고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양 선수의 16강 네 번째 경기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예측 실패 시에는 벌칙으로 복불복 분장쇼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로징을 함께 맞이하는 분장쇼가 될 거라서요. 네. 정말 이번 경기에 대한 응원을 예, 양 출연자 분들이 더 열렬히 네. 열띤 응원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분장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센 분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 이분은 굉장히 정말로 공포스럽네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약간 나라 씨가 예. 뒤에 메고 있는 날개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질 수 있어요. 아, 저 날개는 네. 이제 갈갈이 찢어져서 하늘로 뿌려질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